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. 자, 어제 와서 이 하리백과 받고 이 머드 하고 그랬고, 오늘 와가지고 이 지금 이 커리 지금 방수 커리 붙이고 이 모자이크 타일 페블스톤 붙이고 지금 여기 문턱까지 만들었습니다. 문턱 안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문턱 여기는 샤워룸이 되겠고 여기는 바깥쪽입니다. 여러분 아시죠? 미국은 이 샤워부스 안에만 이 방수 시스템이 되지 이 문턱 바깥쪽으로는 방수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는 타일이 좀 복잡하게 들어갑니다. 지금 이 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하프만큼은 6x24 타일 쭉 랜덤 패턴으로 붙이다가 이 부분에서 12x24 브릭으로 이 한 칸 더 올릴 겁니다. 두 줄 올리고 그 다음에 데코 타일이 이겁니다. 이거 지금 붙이기 편하라고 지금 커리에다가 이렇게 먼저 붙여 놨습니다. 그러면은 이게 원샷으로 딱 붙이기 좋기 때문에 편해요.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너무 이 출렁거리고 놀아서 이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또 레벨도 맞지가 않고. 그래서 데코 타일 한 장 넣고 또 위쪽으로 또 타일 마저 이제 12x24를 붙일 겁니다. 브릭 패런으로 붙일 겁니다. 이 패런 똑같이 양쪽 측면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 문턱에는 6인치짜리 이 통짜 마블을 올릴 겁니다. 마블 실을 올릴 거예요. 자,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, 이게 지금 리치 부분에 방수 이 페인트를 확실하게 잘 발랐습니다. 그래서 물이 새 염려 없고. 이 코너, 이 컬이 가지고 붙였기 때문에 물샷 염려 없고, 뭐, 이 바닥 부분 당연히 다 컬이로 붙였고, 그리고 여기 타일의 스페이스는 이걸 썼습니다. 이게 지금 8분의 1 스페이스입니다. 그리고 또 소개할 게 뭐가 있을까요? 오늘 코러기는 이걸 썼습니다. 루비에서 나오는 24짜리까지 원샷으로 잘립니다. 근데 지금 이 타일 자체가 워낙에 그 굴곡이 심해가지고 이 코러기로 안 잘려요. 몇 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안 잘리고 다 이렇게 삑사리 나버립니다. 그래가지고 다 마케다로 잘랐습니다. 그라인더 이 굴곡이 심하죠? 웨이브가 심하기 때문에 이 칼날이 느느느느 이 좀 가면서 춤을 추어요. 그래가지고 잘리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다 그라인더로 컷했습니다. 뭐 위에 타일은 당연히 커러기로 잘 나가는 타일이고. 자, 이렇게 데코 타일 커리에 붙여서 일하기 편하게 붙여놓고, 이게 지금 6x24. 자, 뭐, 어제도 전기가 안 됐지만, 오늘 또 전기가 안 됐습니다. 뭐, 중공간, 아마 제가 잡 끝나기 전에는 전기가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.
오늘 날씨는 하루 종일 흐릿했습니다. 조금씩 비는 좀 왔었는데 뭐 가랑비 같이 살짝 오고 말았어요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K1이었습니다. 즐거운 주말 잘 보내세요. Job 사이트에 지금 일을 마치고 나가는 길인데 미국에도 이런 길이 많아요. 아, 완전 비포장도로 길입니다. 아주 어제 비가 많이 온 게 아직도 물이 하나도 안 빠져가지고. 자, 길이 보이십니까? 벌써 옥수수 밭 수확을 했어요. 수확을 하긴 했는데 보니까 절반 이상이 옥수수네. 자, 비포장도로를 계속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내일은 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. 내일 이쪽 오션시티에 이번 주 바이크족 그 바이크 주간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제는 좀 비가 와서 그렇긴 했는데 어제 오전에는 비가 좀 안 왔거든요. 그때 바이크가 많이 다니더라고요. 근데 오후가 되면서 비가 좀 내렸고 오늘 또 이게 지금 잡사이트 구석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. 아마 이 큰 길가에 나가보면 바이크가 많이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내일 바이크 타고 오션시티나 놀러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또 바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한번 놀아줘야죠. 거진 비포장도로가 거진 끝나갑니다. 구덩이도 많고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K1이었습니다. 주말 잘 지내시고 저는 내일 아마 바이크 타고 오션시티로 놀러를 가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영상은 여기서 접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